파키스탄에 온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서 온 최봉화라고 하고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더라예요. 아, 네. 우즈베키스탄! 이야, 대단합니다. 안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안산인 세계인!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보통날의 저자이자 눈 감고 안산을 그릴 수 있는 남자, 파랑연지 오리 개체수까지 파악하는 남자, 오늘 진행을 맡은 진행자 방대광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인 세계인을 위해 각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2001년에 처음에 한국에 왔고요. 지금 22년차 한국에 살고 있고 2017년에 귀화하고 지금 현재 중국 자동차 수출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서 온 최봉화라고 하고요. 연변에서 살다가 2002년에 일본에 가서 학사하고 석사를 했고요. 2018년에 귀화를 했고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더라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영화배우 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2008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은 유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파키스탄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파키스탄은 소나마시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디스강을 끼고 있으면서 또 신선한 공기과 무슬림인 97% 인구가 살고 있는 멋진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멋진 남 김하준 여기 있습니다. 멋집니다. 파키스탄에 살다가 오시면 한국이랑 약간 종교랑 환경까지 낯설었던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문화가 빨리빨리 변하는 게 처음에는 익숙은 안 했지만 되게 장점이에요. 파키스탄이나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솔로 시티나 그런 부분들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거 익숙해져 오니까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성격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연변은 예전부터 작은 한국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와서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1920년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가 다 연변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고요. 지금도 청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청산리 기념비가 있습니다. 매우 큰 기념비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셔서 연변에 가보시게 되면 역사 탐방도 좋고요. 항해전투 기념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즈베키스탄은 너무 공기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관광하시기에도 딱 좋아요. 사계절이 있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나라예요. 딜도라님처럼 미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쁜 여자들도 많아요. 맞아요. 한국에 산 지는 얼마나 됐고 그리고 한국에 어떤 사연으로 오시게 된지. 22년 전인데도 사람들 정이 너무나 많고 잠깐 여행 왔다가 이제 한국에 계속 이제 정착하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선을 보라고 해서 선을 봤는데 지금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쭉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차입니다. 와,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저는 15년 됐어요, 한국에 온 지. 네,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을 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겨울연가, 종국이 계단. 네, 전국이 계단에서 권상우 씨 첫사랑이었어요. 친구가 뭐 한국 사람이 왔다 한번 만나볼래 해서 예술대학교 졸업하고 막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꼭 막 권상우 닮진 않았지만 스타일이 좀 내 눈에 막 띄었어요. 약간 저 닮았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그때 바로 와버렸어요. 코너 속의 코너, 바로바로 토크왕 선정 게임 시간입니다. 이야. 퀴즈 규칙은 이렇습니다. 진행자가 한국 및 안산을 대표하는 음식에 힌트를 드리면 고향 국가의 국기를 들고 먼저 외치는 사람에게 발언권이 제공됩니다. 난이도별로 30점, 15점, 5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음식은 밥과 나물을 돌솥에 넣고 밥이 눕도록 중국! 중국! 보쌈 비빔밥! 아, 맞습니다! 근데 똑똑하다! 그럼요.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설마요. 저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엄청 미남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미남으로 보인다고요? 네, 미남이시지만. 네. 이 음식은 안산의 대부도에서 땡땡땡을 넣은 버전으로도 우즈베키스탄 바다에서 나오는 그 초코 몰라 초코미 아니 초코미 아니고 파키스탄 바지락 칼국수 이야 대단합니다 전통에 이걸 넣어서 만든 응입니다 이걸 하우 이거 딱 생각하면 딱 정답이 나올 텐데 붕어빵 붕어빵? 아닙니다. 아, 두 번째 힌트 가도록 할게요. 막걸리 하면 이 음식이 우즈베키스탄 전! 김치전! 네, 전은! 감사합니다. 다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신 것 같은데 자국에서 펼칠 수 있는 꿈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한국에서 그것도 안산에서 사는 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산에 이제 산 지가 거의 13년째입니다. 근데 저는 꿈이 원래 어릴 때부터가 사업가였어요. 한국에 와서 딱 한국 사람 사는 거 보면 여기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림 코리아라는 생긴 거죠, 저도. 아... 사업에 대한 도전 2018년에 시작하면서 딱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덮친 거예요. 아이고. 네. 하지만 저는 그냥 앞만 보는 남자예요. 야. 뒤돌아보지 않아. 네, 남자. 뒤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오늘 잘하면 내일이 또 잘 이렇게 펼쳐진다는 꿈을 갖고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에 대한 계속 도전 정신 갖고 나가면서 어느 날까지 지금 10개 국가의 자동차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꿈은 한 중소기업 정도를 이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남편이 안산 사람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산에 정착을 했고요. 지금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안산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안산이 다문화가 많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도 생긴 것 같고요. 안산에 정착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산 이런 도시를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거기 사니까 왔고 안산이 엄청 많이 좋았어요. 이것만큼은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는 정착 꿀팁 있나요? 외국인 지원 본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요? 어머머. 네. 이야.